처음 공부하면 아마 이게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슛돌 슈퍼맨이 들어왔다 하던데 보니까 이게 근우 이런 애들 그 텔레비전 저는 애 키우는 거 싫어하는데 와이프가 봐서 할수 없이 저도 텔레비전을 제 마음대로 못 보니까 맨날 드라마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봐야 되니까 보니까 말 못하다가 이제 말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 배우는데 만 1년 걸리더라고. 그래서 3살 되면 말을 완전히 배우잖아요. 만 1년이거든요, 3살이. 그래서 우리도 이 공부하는데 만 1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 해도 나만 왜 이렇게 불효자식이냐, 다른 사람은 다 효자 과목이라고 하던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중간에는 그 고통을 참아야 되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야 이제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100점 받으려고 너무 집착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스트레스는 그책 보니까 정신과 그 삼성병원 그 의사가 쓴책 보니까 그냥 살자가 있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는 항상성이 깨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대. 죽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요. 항상성이 유지되니까. 살아있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걸 100으로 보면 그 가장 큰게 배우자 사망, 자녀 사망이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결혼은 스트레스 지수가 50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보니까, 뭐, 내가 보려면 딱 돌려버리고. 하나 더 사라고, 텔레비전. 안 싸우고. 돈이 없어, 못 싸요, 저는. 두 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참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저런니 하고 뭐내 어쨌든 모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 결론은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 돼요. 특별히 뭐 너무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자. 있으면 스트레스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자, 오늘 47페이지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게 용어쟁이 중개사물이 어렵다고 했어요. 어려운 게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법조문에 없고 판례도 없는데 해석상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각각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앞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민법도 마찬가지, 총칙, 법률행위가 가장 어려워요. 그 넘어가야 돼요. 법률행위, 총칙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물권법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47페이지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기억만 하면 됩니다. 공법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시험 제도의 특징,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바로 4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48페이지 맨 위에 원칙 시 도지사입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31번 시험 모두 시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어요. 그런데 만약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미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시험에 사후에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직접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원래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협회. 우리 책에는 협회는 지금 안 적혀져 있죠?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사실상 주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됩니다. 시도지사 명의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교부되면 더 공신력이 있겠죠. 예, 근데 현재 이때까지 31번 시험은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 자격 제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응시 자격, 시험 못 보는 건딱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고 무효 처분이 있었 날로부터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수 없다.
자, 그래서 모든 숫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프린트 오늘 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두 장만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6번, 56번까지 있는데 프린트 46번에 찾아서 밑줄 좀 치세요. 이게 3월달 되면 프린트 또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 보완될 수 있어요. 아마 11월달에 내드린 프린트하고 보면은 10일이 숫자가 그 40번에 보세요. 40번에 10일에 보면 12번, 13번 밑줄 치놨죠? 이걸 더 추가했다고요. 11월달 프린트에서. 그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 3년. 공인 결격 사유 이렇게 돼 있죠. 공인 결격 사유라는 말은 공인 중개사 시험 볼 수 없는 결격 사유다 이 뜻입니다. 줄여 놓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본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5년이 어디 있습니까? 5년이 5년 숫자 5년은 어디 있어요? 5년 41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세요. 형광펜으로 밑줄 좀 치세요. 아니면 색깔 있는 볼펜으로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 하면은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밑줄만 치놓으시고 그 숫자 이거는 왜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5년이냐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능시험은 1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건 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단순히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모두 시험 볼 수 있다. 4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시험 공고 및 응시 수수료인데요. 예정 공고는 계략적상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아직 이렇게 예정 공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2020년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0월 31일 날 시험 보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위에 확정 공고는 세 번째 줄에 90일 전까지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60일이 아니고 90일 옛날에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프린터 38번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4번 밑에 시험 확정 공고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 공고라고 있죠. 찾아서 밑줄만 치십시오. 지난달에 받은 프린트 놔놓고 새 프린트에다 밑줄 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받은 프린트는 집에 놔놓고 보세요. 어디 자주 보는데 싱크대 이런 데 붙여놓고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오래 앉아있는 분은 화장실에 붙여놓고 보면 되겠죠. 물론 건강에는 안 좋지만 어쨌든 자주 보는 곳에다 붙여놓고 보시고 이제 수업할 때는 제가 그래서 날짜 적어놨다고 했어요. 프린트 오른쪽 메뉴에 보면 배포한 날짜를 적어놨어요. 1월 6일이라고 돼 있죠. 내용이 조금 보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맨 마지막 자료로 공부해야 돼. 시험 보기 전에는. 지금 앞으로도 더 또 개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응시원서 제출입니다. 시험 보려면 공짜로 보는 게 아니고 돈 내야 됩니다. 원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3번은 응시수료 반환입니다. 옛날에는 반환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시험 본다고 원서 접수해놓고 안 가면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 돌려주는 게 박스가 있네요. 49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응시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이라는 것은 초과 오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준다 이 말이죠. 모르고 두 번 냈으면 한 번 낸 거 돌려준다. 어떻게든 잘못돼가지고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다 돌려준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은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은 뭐 두 세트 이렇게 만든다더라고. 문제를 똑 두 개 만든대요. 왜냐하면 지진 나거나 이래서 못 보면 또는 지진 나가 중간에 시험이 무효돼버리면 다음에 보려면 똑같은 문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두 개씩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3번,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원서 접수를 8월 달에 합니다. 열흘 동안 하는데, 그냥 편의상 8월 1일부터 접수해가지고 8월 10일 날 마감을 한다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해도 다 돌려줍니다. 낸 돈. 2만 8천 원인데 다 돌려줍니다. 그러나,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60%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박스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49페이지. 49페이지 박스 밑에 양가로 4번입니다. 시험 실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합니다. 옛날에 15회 시험까지는 1회 이상 이런 말이 없었고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매년 시행한다 해놓고 왜 시험 두번 봤냐. 추가 시험 봤잖아요. 15회 때. 이렇게 따졌더니만 매년 한번 본다는 말이 어딨냐. 그냥 매년 본다고 했지. 그러니까 두 번, 세번 봐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년 1회 이상 시험 본다 했으니까 두 번, 세번 봐도 되죠? 동그라미 2번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험 해마다 한 번씩 봅니다. 만약 시험을 안 보려면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책심의원의 의결은 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고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밑에 시험 과목은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민법, 상법 안 나오겠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실시한다. 동그라미 2번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즉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여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그러면 1차를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했으면 2차 채점해요, 안 해요? 채점은 합니다. 효력은 없습니다. 소용없다고요? 그 1차 위주로 하시라고요. 예습 복습은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특히 민법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2차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날 그날 조금씩 한 30분 정도 뭐 예습이나 복습. 예습이 효과적이에요? 복습이 효과적이에요? 네, 교육 심리학자들은 예습이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은, 근데 저도 한 번도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저도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예습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은 해보라고 남한테만 해봤지, 직접 예습이고 복습이고 잘못 해봤어요. 시험 볼 때만 억지로 해봤지, 그게 미리미리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예습을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밑줄 지났다 수업할 때 듣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복습도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하대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복습을 하든 예습을 하든 그날 들은 과목을 한 30분 정도는 2차 과목이라도 보는 게 좋겠죠. 간략하게 보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1차 특히 민법 위주로 하라고요. 일주일 내 계속 민법은 봐야 돼요. 그리고 2차 과목은 조금씩만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3년, 5년, 7일, 10일 이거는 뭐 특별히 사고력을 요하고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막판에 암기도 돼요. 근데 막판에 암기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전혀 안 하는데 막판에 하려고 하면은 다른 과목하고 막 많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리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말 배우는 것처럼 언어 배우는 것처럼
신압으로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가슴 벅찬 혈을 느낀다고요. 지금도 나가니까 오대산 가자고 지금 산에 올라가자고 문자가 있던데 산악회에서 저도 100대 명산을 한 80군데 정도는 가봤는데요. 산에 가도 만약에 제가 갔다 내려와서 보면 오후에 내려온 걸 쳐다보면 다시 올라가라 하면 다리 풀려서 못 올라가요, 절대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10월 31일 날 시험을 보기로 돼 있는데 실력이 5월 달에 시험 볼 것처럼 5월 달에 뭐 완전히 보면 시험 80점 받을 것처럼 이런 분들은 떨어져요, 거의. 추워서 산 꼭대기 못 있거든요.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려면 다리 풀려서 못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2차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수업만 듣고 한 30분 정도 하더라도 하고 민법 위주로 계속 봐야 된다고요. 민법은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게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별로 안 쓰는 용어가 많다고요.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기초지식이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2차는 원래는 모든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든지 우리 학원에서 주택관리사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 전부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만 유일하게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수험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33만 명이 원서 접수해가지고 8만 명이 2차를 응시했어요. 8만 명 그 사람 손으로 채점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저도 지금 국제사이버대학에서 지금 부동산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당국대 경영대학원하고 두 군데 강의하고 있는데 사이버대에서 우리는 채점하면 기계가 다 해버려요. 객관식은 채점을 우리가 안 해요. 주관식만 우리가 채점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제대로 다 읽어보기도 쉽지 않더라고. 몇 명 안 돼도. 근데 그 8만 명 다 읽어본다 해보세요. 그 어떻게 채점하겠냐고. 채점하는 위원들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보고 좀 전에 읽어본 거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같은 날 보면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1차 따로 2차 따로 날짜를 분리해버리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차 시험까지 다 끝나고 나면 4시 20분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공시법까지 다 보고 나면 힘들다고 2차는 다른 날 봅시다 이러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 절대 그런 거 끊이 하지 말라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예, 같은 날 보고 힘들더라도 1차 보고 나서 1시간 50분 쉬어요. 점심시간 1시간 50분 쉬었다가 또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 보고 나서 또 쉬었다가 계속 많이 쉬었다 하기 때문에 4시라도 옛날에는 2시에 마쳤어요. 근데 지금 4시 20분 늘어난 이유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점심시간 주고 원래는 2차 세 과목을 150분 동안 봤는데 여자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넣었다고요. 이건 완전히 모욕감을 느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분리를 한 거예요. 이제 화장실 갈 수 있도록 100분 보고 화장실 갔다가 또 50분 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시험 보는데.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 양가로 7번입니다. 50페이지. 원칙.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1차 시험 합격한자에 대해서 2차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구분을 하되 같은 날 동시에 볼 수 있다. 지금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1차 불합격에도 2차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합격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차 시험을 가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나가고 없어요. 한 35명 정도 보거든요. 한 강의실이 중고등학교 교실이기 때문에 요즘 한 30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면 한 30명 정도 봐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 15명 이상 나가고 없어요. 2차 시험 볼 때 보면 반도 안 남아있다고요. 다 나가고. 제가 10분 남았다고 한 거 보니까 저하고 다른 사람 한 명하고 둘이 남아있더라고. 다 나가고 없고. 2차 과목은 시험이 절대로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7일, 10일 이걸 무슨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암기를 하고 있으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갑자기 생각한다고 이게 8일인가 9일인가 이런 거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바로바로 찍는 게 좋아요. 나중에 풀라고 아껴놓지 말고 1번, 2번 끝까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풀고 바로 OMR카드에 체크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나중에 10분 남았습니다. 어떤 감독은 감독관은 10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못 풀어요. 그때부터는 마킹이 안 된다고요. 들들들 떨려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그래서 여자분 손님을 꼭 잡아준 적이 있어. 들들 떨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떨든 말든 못 잡아줘요. 잡아줬다 잘못하면 잡혀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꼭 응시를 해보셔야 되겠죠. 실제 시험처럼. 연습은 실제 시험, 실전처럼. 실전에 가서는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모의고사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야 돼. 모의고사 볼 때는 감독관들이 엄격하게 막 뺏어가고 이렇게 안 하는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뺏어가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문제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세 번 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냥 시간 끝나면 땡 하면. 무조건 시간 안에 봐야지. 그냥 혼자서 마킹하고 있으면 갑부리가 없다고 감독관. 그럼 갖다 주면은 거기에서 시험 경과 후 제출하였으면 이렇게 적어버려요. 매직으로 시험 위에 답안지 위에다가. 그럼 뭐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거는. 8번 1차 시험 면제입니다. 옛날에 8회 시험까지는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원에서 석사 받으면 1차 면제되는 게 있었어요. 1997년까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면제되는 거는 1차 면제. 무조건 1차 봐야 돼. 박사 받아도. 1차 봐야 되는데 다만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우리 책에 이렇게 적어놨죠. 다음 회. 다음 회의 시험입니다. 다음 회가 아니고요. 그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여러분들이 31회 시험에 1차 합격하면 32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된다고요. 딱 한 번만 더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출제위원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위촉한다. 이 출제위원은 동그라미 2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서약서 적습니다.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서약서 적고요.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서약서 적습니다. 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메일도 못 보내고 전화도 밖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여비 수당 지급입니다.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이라는 게 참 이걸 보면 법이라는 것은 이게 법의 원래 뜻은 뭡니까? 삼수자, 물수자, 갈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입니다. 원래는 뜻은.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봐도 다수당의 입김이 작용을 합니다. 다수당 마음대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게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전부 다 돈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국가는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매년 시행한 1회 이상 시행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 안 할 수도 있다. 책임질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에서는. 이 법을 보면 전부 국가에서는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등기의 공신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지금 치보면 나올 거예요. 그 니코틴 살인 한번 치보세요. 니코틴 어떻게 해야 돼요? 니코틴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니코틴 살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이에요. 이게 을이 부인이에요. 을 부인학과 차라리 갑을 하면 이게 더 헷갈리니까 갑은 남편이에요. 이거는 부인이고요. 두 사람이 있다가 니코틴 주사 해가지고 남편 죽었어요. 이게 남편이에요. 갑은. 지금 한번 인터넷에 치봐요. 니코틴 살인 빨리 치보라고요.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사건이 나오는지. 그러면 부인이 니코틴으로 살해를 해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재산, 자식은 없었어요. 아마 젊은 부부인 것 같더라고. 30대인 것 같던데요. 나이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인 명의로 전부 다 상속받았어요.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상속받았고요.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하고 정부가 뭐예요? 정부. 정부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정을 통한 지하비를 정부라고 그래요. 정을 통한 남자. 정부 데리고 가서 봉건도 다 타고요. 또 부동산도 팔아먹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고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라는 건 두 사람 간에 이게 살인사건 난 걸 몰랐다는 이야기죠.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았어요. 등기가 넘어갔어요. 등기까지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상속인이 조카가 나타난 거예요. 원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하고 배우자, 직계비속 없으면 직계존속하고 배우자, 그도 없으면은 뭐 형제자매, 도 없으면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나타났다고. 조카면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조카죠. 그래서 조카는 삼촌이에요. 어쨌든 삼촌, 조카 삼촌 맞죠? 삼촌, 촌수로 따지면 삼촌이라고, 한 다리가 일촌이니까. 어쨌든 조카가 나타나 가지고 이거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등기를 넘겨달라고 했어요. 왜? 상속이 이게 무효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상속의 결격사유에 보면 살해한 자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안 나와요 그거. 이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명의, 이게 명의, 이거 조카가 넘겨갔냐고 안 넘겨갔냐고요. 그럼 이거 지금 억울해, 안 억울해? 이 제3자는 지금 돈 뭐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몇 억, 부동산은 몇 억 하잖아요. 몇 억 주고 샀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돼? 이게 돈은 다 지금 주고 없는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 요 부인한테 돈 돌려달라 해야 되는데 부인은 지금 감옥 징역 22년인가 얼마 받아가지고 감옥 가고 없는데 어디서 돈 받냐고요. 그냥 끝이에요. 억울하지만 국가에서는 책임 안 진다고. 결론은 법이라는 거는, 왜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공신력이 있으면 등기부를 믿고 샀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 반환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억울해요. 만약에 이 사람 입장이라면,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인, 뭐 살인사건이 났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부에 이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산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도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권원 분석을 합니다. 권리의 원인을 분석한다고요. 권리 원인을 분석하면 그럼 소유권이 자주 이게 소유권을 넘겨받자마자 바로 팔아먹는 거 이런 건 의심을 해야 돼요. 일단은 뭔가 소유권이 자주 받겠다는 거는 이상한 거죠. 정상적으로는 땅 같은 건 한 10년에 한 번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금방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래야 됐다. 이거는 별로 좋은 물건도 아니에요. 너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자꾸 이게 명의가 바뀌었다는 거는 부풀려서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권원 분석도 거의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 개업공개사들은 개업공개사 책임을 만약에 안 지려면 개업공개사가 이 부인이 여기 파는 걸 중개했다면 반드시 등기필 정보도 꼭 확인해야 돼. 등기필 정보 안 했다면, 확인 안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결론은 지금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가는 다른데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신력이 없고요. 그래서 다 돈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의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권이 가장 유능한 정권이라고 정치학 개론에는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조세장이 심하잖아요. 그게 뭐 재산이 뭐 3억 올랐다, 5억 올랐다 해도 몇 억 올른 거는 좋은데 세금 한 100만 원 더 나왔다면 죽일 놈,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내가 올른 거는 생각 안 하고 세금 한 1000만 원 더 나왔다 이러면 가만 안 있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정치하기가.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출제위원회 준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절차 및 위촉 금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부정 출제위원 명단을 통보합니다. 부정행위 하면 시험시행기관장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니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 우리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십시오. 찾아서 41번에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5년. 실제 한번 부정행위하면 5년, 말로는 5년인데 영원히 그냥 아웃이라고 봐야 돼. 영원히 출제는 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는 5년입니다. 5년.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51페이지. 합격자 결정이 있는데, 1차는, 1차가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두 과목. 물론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문제씩만 맞춰도 과락은 아니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학개론 40점, 민법 80점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학개론 37.5점, 민법 100점, 이래도 불합격이죠.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그래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사람 미움은 주는 것 없이 밉죠. 모든 거 하는 거 하나하나 다 꼴보기 싫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그러면 이혼해야 돼요. 그 사람 미우면 못 살아요. 같이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면 그때는 이혼해야 돼요. 아니, 부부간에 죽이고 싶다가도 자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면 그런 거는 살아도 되죠. 근데 자고 나서 봐도 계속 죽이고 싶으면 그때는 헤어져야 돼요. 자,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입니다.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원칙 절대평가고요. 예외가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그래서 2회부터 9회 시험까지는 2년에 3,000명 선발했습니다. 선발 예정인은 3,000명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3,000등까지 뽑으니까 7회 시험에서는 무려 카트라인이 8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80점 받고 떨어지는 시험이 어딨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8회 시험에 엄청나게 어렵게 해가지고 1,000명밖에 합격이 안 됐어요. 어쨌든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다. 98년도, 97년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99년 IMF 때부터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모두 절대평가, 올해도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다는 얘기. 상대평가는 한 적이 있는데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예를 들면 작년에 2만 7천 명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최소 뭐 2만 명은 뽑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최소 2만 명을 선발한다 했으면 만약에 60점 이상이 3만 명이 나왔으면 3만 명 모두 합격이다 아니면 2만 명만 합격이다. 최소 2만 명 뽑는다 했으면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왔다고요. 3만 명 모두 합격이다 아니면 2만 명만 합격이다. 3만 명 모두 합격이에요. 왜? 최소만 정하고 최대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최소 선발 비율 작년에 37% 합격했기 때문에 올해 30%는 뽑는다 하면 40% 합격자가 나오면 40% 다 합격. 만약 20%밖에 안 나오면 예, 추가로 60점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합격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은. 여러분들은 심려치 않으셔도 되는 게 올해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입니다. 제가 국토부하고 업무협의회 할 때 참석해 봤는데 협회에서는 자꾸 상대평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언젠가는 하겠다. 만약 하면 언젠가 하게 되면 하기 5년 전에 예고를 하겠다. 5년 후부터는 상대평가한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해마다 학원에서는 상대평가하니까 올해 자격증 따야 된다. 내년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왔어요. 근데 그런 거는 믿을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최소한 5년 안에는 상대평가 안 합니다. 51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2번.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1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5번에 1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45번에 1번 찾아서 밑줄 형광펜으로 밑줄 좀 치시면 되겠습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격증 재교부인데요. 자격증 분실에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내고 재교부 받으면 됩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원래 교부했던 사람이 재교부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의사가 재교부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양도 대여 등의 금지.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 대여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동일한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에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청부살해 돈 주고 살해하라고 시킨 사람, 돈 받고 살해한 사람 똑같습니다. 처벌규정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우리 자격증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처벌규정이. 근데 이걸 질문하면 전부 다 빌려준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똑같아요. 빌린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달라요. 행정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격취소, 자격정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자격취소는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빌렸잖아요.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빌린 사람은 자격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만 자격취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형벌은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양도대여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오늘 프린터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오늘 프린터 내드린 거에 보면 가로로 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프린터 이거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로로 되어 있는 프린터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거 11월 달에 또 내드렸습니다. 자료 두 개면 하나는 집에 놔놓고 붙여놓으세요. 어디에다. 어떤 분 보니까 그 공부하는 서재에다가 온 데 다 붙여놨더라고. 가장 좋은 거는 직접 필기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좋은데 직접 써보는 게 되게 오래 남죠. 공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면 잊어먹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쉽게 공부하면 잊어먹는 것도 쉽게 잊어먹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금방 돌아서면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까지 이렇게 적어보면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자료는 드린다고요. 민법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꾸 비교해서 읽어봐야 돼. 모든 지식은 비교를 해야 되고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비교하는 걸 내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그 프린트에 보면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둘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55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중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것만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별로 시험 문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중개보수의 보수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격취득은 시험 문제 난이도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6번 밑줄 치십시오. 39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치시라고요.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위원장 위원인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면 X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잖아요. 차관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56페이지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동그라미 4번. 위원회의 재측 깊이 회피입니다. 재측 깊이 회피. 재측 깊이 회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형사소송법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치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재측 사유는 뭐냐면 재측, 배제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즉,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안건 심의 여기에 대해서는 재측, 배제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고요. 그 빠져야 되는 사유가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면 재측 사유가 보면은 56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 배우자 이 어떤 사람 밑줄 치십시오.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혼했다는 이야기죠. 앞에 배우자도 있으니까 그럼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은 사랑해요 안 해요 지금은?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만약에 미워하면 재측 사유가 아니겠죠. 봐줄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안 좋게 심의 하겠죠. 그런데 위장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말 저도 첫사랑한테 들었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떠난다 이런 것 같더라고. 여자 마음은 알 수가 없어. 비지니어스 표시를 많이 하니까 진심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하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사랑할 수도 있어요. 헤어져도 전 배우자도. 그래서 재측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안건 당사자가 전 배우자였던 경우에도.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D긋 회피는 뭐냐면 회피. 회피라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 말이죠. 피해, 회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뭘 피해야 되냐면 재측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재측을 안 시키면 모르고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나저 안건 당사자와 전 배우자였던 경우이기 때문에 안면 받쳐서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요. 회피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는 뭐냐면 인터넷에 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기피라고 치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부진 뭐 신라 사장하고 이무재 씨하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고등법원 재판부를 이무재 씨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됐어요. 왜 기피 신청했냐면 이부진 변호사와 재판부가 사법연수원 동기더라. 그래서 봐줄 가능성이 많다 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인용이 됐어요. 그 마찬가지 우리도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 저 사람 나한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바꿔달라 해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맨 밑에 정책심의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라는 게 줄여서 심의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그러면 7명 이상 11명 이하인데 만약 11명이면 6명 이상 출석, 6명 출석했으면 4명 이상 찬성이라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모든 의결정족수는 일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잖아요.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151명 이상 출석, 151명 출석했으면 76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57페이지 맨 위에 디귿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 39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4번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14번. 자, 프린터 벌써 오늘 밑줄 친 것만 해도 많아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수업 들으면서 밑줄 치면 이게 다 전부 다 밑줄 치게 된다고요. 밑줄 치라고 한 이유는 다음 주에 와서 또 보면 누가 낙선해놨는데 전혀 본 기억은 없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계속 체크를 해두시라고요. 내가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57페이지 맨 위에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준수사항입니다. 준수사항. 아까도 앞에서도 했어요. 그 시험 출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고 했죠. 시도별로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문제를 지금 풀어보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방향을 알기 위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출제위원들한테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일주일 동안 교육시키는데 2주 동안 합숙하면서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하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80점은 받습니다. 전과목. 작년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 올렸더라고요. 기출문제 답만 암기하고 갔는데 47.5점 받았다더라고. 답만 암기했대.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답만 암기해도 과락은 면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오지선 다행은 옳은 게 어렵고 OX 문제는 X가 어렵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원칙 시도이사 예외 장관입니다. 틀렸고요. 2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려는 경우 자격증 다시 받으려면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한다고 해서 처음에 교부했던 사람 자격증을 시도이사가 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줬던 사람한테 가서 재교부 받아야 돼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격증 준 사람이 재교부도 해줍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등록증도 등록증 준 사람이 다시 재교부 해준다고요. 그래서 시도이사가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증은 시도이사가 준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X. 이게 공법도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의사 X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요. 2차 과목 특징이.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본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맞죠? 5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시험 시행기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간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2월 28일까지.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답은 5번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9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60페이지 등록 결격 사유부터 하고요.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세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세 문제. 첫 번째 용어 정의,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가장 내용이 많은 게 공인중개사 제도잖아요.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중요도는 낮고요. 공인중개사 제도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숫자만 다 기억하면 됩니다. 부정행위 하면 5년, 자격취소되면 3년 시험 못 본다. 그 다음에 응시원서 반환, 이거 여기도 숫자 있네. 정책심의위원 7인,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로 돌려준다. 7일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이런 거 숫자들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